가시죠. 여기 어딘 줄 알아요? 부천. 어? 부천 아니야? 부천? 여기는 너무 와이드한데? 어. 여기 어디예요? 여기는 오 저기 써 있네요. 영등포예요. 어, 영등포. 약간 서울역 비슷한 거 아니야? 어, 여기 리얼리 빅 스테이션이야. 아시죠? 여기 사람 되게 많다, 이거. 여기 뭐야? 서울이야, 부천이야? 아? 서울이야, 부천이야? 서울이야, 서울. 서울? 어. 멀리 갔네? 그래도 금방 왔지? 어. 급행 타가지고. There's a lot of people. 여기 왜 왔을까요? 왜 오늘? 왔을까요? You will surprise her. Why? When you saw our destination, you will surprise. 그래? 상상도 못할 겁니다. What's that? 와, 이렇게 소. 여기는 여보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가게 빌리는 게 월세가 되게 비싸.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. 아직도 많네. 근데 왜 많을까? 여기가 이제 그 트랜스포테이션. All the way. 나도 오랜만에 왔는데 지금도 사람 많네요. 오퍼는. 옛날에도 많아. 옛날에 더 많았대. 저 많았지. 와, 개미 같아요.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상사는 잘 되나요?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much better인데 비싸지. 어, 여보 다 온 것 같아. You're a surprise. 뭐야? 좀 알겠어? 알 것 같아? 역전우동. 뭐야, 출근하러 가는 거야? 여보, 여보. 근데, you know? 어. 여기가 퍼스트 역전우동이야. 아, 진짜? 어, 1호점이야, 1호점. 퍼스트 역전우동이야. 백선생님이 어피데이스하고 히 비지티셔. 진짜? 어. 검정 노랜데. 이거 아시죠? 아, 저녁 먹어가. 내가. 에? 내가 엄청 잘한다. 뭐 먹을 건데? 아, 시원한 거 먹을까? 아니, 우동. 나 오늘 우동 먹을게. 여기는 돈까스 어. 이런 게 있어. 난 돈까스는 사이드로 먹고. 사이드로? 어? 백 우동 세트 먹을까? 여보가 더 잘할 거 아니야, 나보다. 아, 우리는 이런 게 없어. 아, 진짜? 응. 헐. 아, 일단 빨리 하자. 아, 모밀 먹을까? 나 이거 왜 먹어? 치즈. 아, 나 모밀 먹을까? 우동 먹을까? 고민되는데? 모밀도 맛있긴 한데, 일단 오늘 우동. 역정, 역정 우동이니까. 엄청 놀랐네. 아유, 왜 자꾸. 응? 왜 자꾸 놀래게 해? 여기가 그래도. 퍼스트 프랜차이즈. 역정 우동. 퍼스트 프랜차이즈 그러면 한 10년 더 됐지? 뭐든 책 선생님이 뭐야 왜 방문했는지 알아? 일단은 그 테이스트잖아 휴대론가 그 다음에는 깨끗한가 클린 어 여기 되게 깨끗해 우리는 진짜 매일매일 청소해 아, 이 가게는 베이시컬리 되게 빌리 올드 그래서 청소 안 하면은 보여 되게 어,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되게 까다로운 관리를 하시는 거 같아요 너무 깨끗해? 너무 깨끗해 주변보면 어딜 봐도 진짜 깨끗해 올드긴 올드인데 진짜 깨끗해 가져가도 괜찮을까요? 예! 왕이네. 왕 같네. 감사합니다. 치즈 돈까스. 우리가 이런 게 없으니까. 오, 치즈 돈까스. 우와, 되게 맛있겠다. 이것도 우와.
얼마라고? 아? 얼마? 이게 9,000원. 파형이 좀 뭐? 파형이 미역하고 파형이 팍 나서 우리랑 똑같아. 똑같지야. 와, 맛있다. 완전 궁금한데 왕 좀 맛으로 만드는 거나 맛있어. 역전 운동이라서 우동이 제일 맛있어. 나 젓가지를 못해갖고 큰일이 날 거야. 먹지를 못하네. 혼자 할 수 있다. 부러워. 혼자 못할 것 같은데. 아이. 아마 이게 이런 건데. 그 정도. 좀 더 코도 괜찮을 거. 해줘. 어? 해줘. 확실히 와 보니까 많은 게 좀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? 맞아. 많은 게 보이네. 여기 왜 왔냐 하면은. Next year or next year, we will start our business. I wanted to checking 하고 싶어요. Check. What kind of business will we start? I don't know. I'm not sure. But 계속 check. I heard the things that we already knew. We have experience. 여보의 파트는 레스토랑트고 나의 파트는 호텔이잖아. 그래서 그 두 가지 종류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last year we talked about our business. I want that 처형이 she came here and helping each other. Maybe if we start and then when it's getting better, it would be possible. 근데 뭐 호텔이든 식당이든 you can work together with your sister. Yeah. If I start the restaurant. 아마 그게 당연한 것 같아. 그치? Might be 99% possibility that I can work with my sister. 와, 얼마나 좋을까? 그러니까 뭐 같이 일하는 건 좋은데 망하면 안 되잖아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 오면은 느껴지는 게 있어. 맞아. 그래서 I wanted to check that what they are giving still. They are giving some advantages to the guest. 나는 가게에 대해는 환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. 어? 그 고객님한테 그 환영하는 게 제일. 그리고 나 이모가 우리 딱 들어갔을 때 어서 오세요. 나 그런 마음으로 담는 거잖아. 와, 그런 인사를 최근에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. 그래. 마음이 딱 들어갈 때부터 좀 멜팅이라 그랬나? 처음 진짜 오랜만에 그런 환대를 받았어. 내 마음으로 다 고객님한테 주는 거라. 나는 잘할 것 같아. 갑시다. 짜잔. 네.